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 고가의 물품 판매를 빙자하고 2억 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간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명품 가방과 고가의 귀금속 등을 판매한다고 올리고 167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이용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사기 이력 조회 사이트에서 계좌와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이므로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